그렇다면 보폭은 얼마나 넓히는 것이 좋을까?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한국인 최초로 센터의 연구부장이 된 김헌경 박사. 그는 일본 노년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3번 수상한 노년학 전문가다. 최근 일본 고령자들의 보행 분석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걷는 보행 속도보다는 이와 같이 보폭이라든지 그런 보격이라든지 보행 각도, 또 하나는 왼발하고 오른발의 보행 각도 차,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고령자들의 보행을 분석한 결과 보폭이 좁아질수록 또 보행 각도가 커질수록 낙상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에 적당한 보폭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걸을 때 그보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10cm 하면 주먹 크기입니다. 요 정도 넓이가 됩니다. 10cm를 늘려가 걸음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보행 각도가 적어집니다. 그다음에는 보호격이 좁아집니다. 그다음에 걸을 때 발걸음에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단순하게 10cm 보폭을 늘려 가지고 걷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한 그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명의 지원자와 함께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 한 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황동근 씨는 과체중이 늘 걱정이다. 지금 주변에 제 나이 때도 보면 많이 좀 그렇게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봐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제 주변에도 뭐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은 가끔 다니지만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 실험 지원자 송영희 씨.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일자목. 남편이 흉내를 잘 나요. 좀 창피하게. 되도록 천천히 편하게 걷는 편이다. 실험 지원자 이예순 씨.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해 건강이 나빠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다. 바빠서 차 가지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잘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죠. 걷기는 좋아하지만 운동 삼아 하진 않는다. 실험 지원자 최종혜 씨. 한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냥 나름대로 이제 뭐 달리기도 좀 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냥 운동 좀 해야지. 네.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처럼 잘 되진 않는다. 네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각자에게 적합한 보폭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모든 행동과 인체 반응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하고 자연스럽게 걸어 평소 보폭을 측정한다. 그리고 계산식을 통해 각 지원자들의 키에 적합한 목표 보폭을 산출한다. 키에 따른 적정 보폭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적정 보폭 범위로 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원자 보폭이 이미 최대값에 가까우면 그대로를 목표 보폭으로 설정하고 최소값에 가까우면 10cm를 더해서 목표 보폭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보폭을 10cm 넓혔을 때와 20cm 더 넓혔을 때의 차이를 분석해봤다. 실제로 보폭이 10cm 증가했을 때는 이 보행 속도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요 보폭이 20cm로 늘어났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일반 보행보다도 앞으로 걸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으면 자세가 꼿꼿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하체와 허리 근 활성도가 좋아지고 보행 안정성은 비슷하다.
이에 비해 20cm 더 넓힐 경우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수직 발력으로 관절에 무리가 커지며 상하 움직임 편차가 커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만약에 10cm 이상 넘어가고 20cm가 됐을 때는 근육의 움직임은 더 많이 일어났지만 그에 반해서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cm 이상 되는 것보다는 10cm 정도가 가장 일반 보행과 비슷한 효과를 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운동 효과는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정 보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었을 때 지원자들 대부분 근육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근육이 당기는 것 같으세요? 허벅지 뒤쪽 하고요. 종아리 부분. 보폭을 넓혀 걸을 경우 척추기립근, 대퇴사두근, 전경골근, 내측 비복근 같은 근육이 활성화된다. 지원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종혜 씨의 경우 근육 활성도가 낮아졌는데 원인은 잘못된 보행 자세 때문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걸으신 최종혜 씨 같은 경우는 일단 10cm를 증가시킴으로써 먼저 운동 효과를 보기보다는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걸음걸이 자세부터 조금 교정을 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운동 효과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달 동안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실천에 앞서 대학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의 도움으로 지원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와 체력을 측정했다. 근력은 동적 하지 근력과 근지구력을 검사했다. 최종혜 씨는 별도의 노인 체력 검사를 통해 하지 근 기능, 평형성, 협응력을 측정했다. 또 심폐지구력과 민첩성을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실천할 보폭을 익히는 시간. 각자 산출된 목표 보폭으로 걷기 연습을 하며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웠다. 보행 자세에 문제가 보였던 최종혜 씨는 바르게 걷기 지도를 받았다. 오른쪽하고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이 앞쪽을 향하지 않고 그 측면을 바라보고 손을 앞뒤로 잘 젓는지 너무 앞쪽으로만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보시고 옆모습인 경우에는 등이 굽었는지 몸이 앞쪽으로 쏠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신 후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은 꼿꼿하게 세우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다. 안정된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선 평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허벅지 근육은 물론 몸 중심의 코어 근육 그리고 척추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이 좋겠고요. 최소한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3에서 5회 운동이 좋겠고요. 한 번 운동할 때 60분 정도, 최소 30분에서 60분 동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피게 하고 또 허리도 이렇게 쫙 피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해서 안 쓰는 근육을 쓰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 운동 실천하기. 지원자들의 한 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프로젝트 한 달 후. 걸을 때 어깨가 굽는다는 평가를 받은 황동근 씨. 어깨를 펴고 하루 한 시간씩 걸었다. 보폭도 신경 써서 넓게 유지했다. 한눈에 봐도 속도가 빨라졌다. 걷기 운동을 한 지 한 이틀째 되니까 온몸이 막 좀 허벅지도 당기고 허리도 당기고 발목도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거기서부터 한 이틀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허벅지 같은 데가 좀 단단하고 근육이 좀 붙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걷는 자세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예순 씨. 처음 며칠간 뻐근했던 근육이 안 아프게 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보폭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자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골반 같은 데, 다리 같은 데가 쥐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이제. 이거 운동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는데 뒤로부터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1시간씩 걸었다는 송영희 씨. 걷기 전 스트레칭을 잊지 않는다. 걷기 운동 자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처음보다 무척 빨라진 걸음걸이의 송영희 씨. 자세가 바로 잡혔다. 운동이 되는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땀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걸어서. 그리고 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제대로 걸으니까 자세가 바르게 되고 살도 빠지고 땀도 나고. 걷는 동작을 다시 배웠던 최종혜 씨.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위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했다. 걷는 자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세가 많이 교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거하고 틀리니 그거 똑같은 일이야. 기분 좋게 하면 사람이 이 머리도 맑아지고 좋으시니 혈액순환 잘 되고 그래.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실천한 한 달 동안의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지원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시 실시한 기초검진과 체력검사.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했다. 황동근 씨는 허리 둘레가 처음과 비교해서 무려 14cm 줄었다. 콜레스테롤 상태 역시 개선됐다. 송영희 씨는 체중이 2kg 감소했고 허리 둘레도 6cm 줄었다. 심폐지구력도 향상됐다. 이예순 씨 역시 체중이 2.7kg 감소했고 허리 둘레가 10cm 줄었다. 콜레스테롤도 개선됐고 근지구력이 향상됐다. 최종혜 씨는 대부분 기능이 향상됐다. 보폭 10cm는 내 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됐다. 살이 이게 좀 줄어들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이게 몸매가 좀 잡혔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옷을 아무거나 입어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일단은 운동을 습관화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뭐 한 10분 거리도 차 갖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 프로그램 하면서 걷게 되더라고.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실현 가능한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내 몸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운동을 꾸준히 그 세 번 이상, 다섯 번 이상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체력을 유지하거나 체력을 올리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